옹천 차사발을 재현하는 최홍택 사기장. 진해 옹천요에서 들려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 최홍택 사기장의 옹천 차사발 재현 축제가 되다. 430년 전 옹천 사기장의 숨결을 그대로 이어받은 옹천 거간의 일대 후에 최홍택 사기장님으로부터 옹천 차사발 재현 과정을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웅천 도공이 납치되어가 맨 처음으로 불을 지핀 나카스노 가마터. 떠나가신 님들이여, 일본 히라도 웅천 선조 공동묘지에서 도계산 옛 도요지에서 11월에 다시 만납시다. 최홍택 조선 웅천 도공 그간 일대 후에 최홍택 사기장에게 편이란 서성이다. 18살 보계산에서 만난 도편이 서성이 되어 주었다죠. 가까이 오면서 가까이 왔습니다. 앞에 해야지 앞으로.
한 번 더요. 이제 물이 좀 됐네. 여기가 보니까 파티스 요리가 보니까 한 지금 10도로 가서 아직 안 나왔어요. 아. 너무 풍부하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약간 얼어맞게 되는데 저녁 6시 반이죠, 그죠? 그럼 12시간 12시간 됐는데 현재 불 온도가 1000도 정도. 그럼 몇 도까지 올릴 생각이에요? 1250도 정도. 1250도. 예, 예. 24시간 한 30시간 할 때 30시간
식혀가지고. 약한 3일 식혀야 완전히. 요 안에서? 예, 예. 3일, 이틀 반, 3일 식혀야. 여기다가 가져다 아까도 좀 시간에서 봤는데요. 파편, 여기 파편들도 아, 너무 예뻤어요. 그런 그 조기 파편이 제가 구운 게 아니고 한 네. 500년 전에 선조분들이 만든 거예요. 아, 이 산에서, 보계산에서. 보계산 400년, 500년 전에 네. 김진여한테 다 끌려갔던 네네네. 선조분들이 만든 작품들이 모서는 것들을 그 이상에서 그 산에 어덕에서 연구 자료로 그때 400년 전에 몇 분이나 끌려 가셨습니까? 여기서 125명이 끌려갔어요. 125명. 네, 끌려가고 여기서 네. 50명이 현장에서 죽었다고. 현장에서 네, 어디?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아, 그런 설탕도 도망가다가 있었고. 예. 일본에 히라도로 끌려간 분이 125명이 끌려갔다. 가족을 예. 포함해서. 가족을 포함해서 125명. 예. 아, 그게 어디 문헌에 나와 있습니까? 네, 자료에.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선들이 네. 그래서 30년 전부터 네. 지금까지 그분들이 끌려갔던 그 날짜 저음에 10월 말 11월 초에 네. 추모제를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추모제를 해마다 하늘도 그러면 30년 네.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추모제를 지내면서 네. 우리 선조분들이 이제 선조분들 옛날 선조분들 했던 그대로를 네. 길을 따르겠다고 이제 그 길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선조분들 저를 하면서 은퇴리로 할 수가 없죠. 오직 그분들이 했던 산에, 이 뒷산에 흙 그대로 이야 물 물레 그분들이 했던 것이고 저는 또 발물레를 그대로 그분들이 그대로 잠자풀에 유야하게 그분들이 썼던 그 흙 그대로를 300도를 쓰고 근데 어떤 계기로 하게 됐습니까? 제가 고향이 쪽이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소목이다가 네. 소목이다가 우연히 그 도편들을 선조분들 도편들을 봐가지고 이 산을 보계산에 보계산에서 네. 거기서 영감을 얻었죠.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18살 그때 벌써 이런 생각이 네, 그때부터 도편을 쭉 모았어요. 아 그래요. 모으고 아, 이분들 뒤를 맥을 이어야 되겠다. 아. 맥이 크게서는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뭐 그때부터 뭐 보자기 사발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다 군에 갔다가 바로 시작했죠. 근데 배울 수 있는 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의 예를 들어서 도편을 보고 그때 그 당시 선조분들이 만든 도편 보고 그냥 혼자서 독학을 했습니까? 네, 독학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보고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저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사발 전문 하셨던 네네네. 아, 그래도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 올해로서 몇 년째예요? 일을 하신 지가? 38년째인가? 38년. 한 길만 걸었어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배도 많이 고팠고. 네. 잘 안 돼가지고 그만둘라고 마음도 먹고. 지금에 와서는 행복합니다. 네. 이 길을 잘 걸었듯이. 어, 지금도 보니까 막 일이 엄청나게 많아 예. 보여요. 그렇죠. 예. 아,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감사합니다. 내시고. 예. 예.
3월 1일부터 4주간. 4주간 어디에서 해요? 한남동에. 네. 모노화 갤러리요. 모노화 갤러리. 서울. 아, 서울 한남동. 모노화 갤러리에서 한 달 동안. 이도차원. 이도차원. 예, 이도차원. 인천 이도차원만. 예, 예. 4주간. 4주간.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선조분들이 만든 네. 도평들, 그다음에 도평에 매아피가 붙은 예. 아주 지금 문화기를 차사발을 만드는 분들이 바로 보고 싶어하는 매아피 예. 선조분들. 예.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그럼 3월 말까지입니까? 그리고 그 옛날 선조분들이 만들었던 이도다완 1,20점을 가짜전시로 일본에서 그냥 사가온 것도 있고 지금 구입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그래가지고 같이 전시를 할 계획이네요. 재현전을 아, 하려고 예예 예, 재현전 아 기대가 큽니다. 이도다완 재현전을 예예 이도다완 재현전 아. 어, 나무를 다 넣었어요. 네, 좀 이따가 한잔 많이 할 겁니다. 넣을 때 같이 사진 찍으려고? 예. 아, 그건 이제 앞으로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비선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빨리. 우리 영원한 모아서. 자, 선생님. 자, 잔이 있으니까 여기 좀 드세요.
nobody but you.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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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but you.